안녕하세요. 하늘을 줄게 용쌤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소개해 볼까 해요. 이 종합운동장은 2011년에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에 세워졌습니다. 종종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도 열립니다. 경기장의 디자인이 꽤 괜찮고 경기장 내부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. 어째 생김새가 공항을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. 근처가 전부 한적한 시골 같지만 경기장 남쪽으로는 평강신도시가, 서쪽으로는 잘하는 데가 있어 있지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. 경기장을 크게 세 개로 나누자면 주경기장, 실내체육관, 보조경기장 이렇게 나뉩니다. 프로팀은 화성아이즈 기업은행 알포스 안만 입주해 있어서 배구 시즌이 아닌 이상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기장이 아니라 매점 같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. 실내 매점이 있긴 한데 역시 간단한 요깃거리만. 하지만 향남신도시 방면으로 한 블럭 너머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간단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.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바람음대의 바람만세 시장에 있는 외국인 슈퍼마켓을 둘러보는 것도 좋아요. 그외 실외 매점, 농협은행, 아이지기업은행, ATM기기 등이 있습니다. 가끔 국가대표 축구경기도 있으니 경기하는 날 방문하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 동네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온다는 썰이 있었는데 파손한 것 같습니다. 유. 지금 보이는 곳이 향남일지구 정경인데요. 홈플러스가 딱 보이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른 지역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